김밥 팔던 할머니를 포켓몬 사실이 논란되었는데. 아, 맞아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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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그 우리 원호 씨는 수장에 대한 그리고 또 친구들에 대한 의리가 확실히 있는 편입니까? 네. 진짜 뭐 그런 의리파 원호고 씨에게 배터리가 3% 남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 통의 문자가 쭈르륵 옵니다. 당신은 한 명과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태. 아, 첫 번째 문자. 원호야! 나 별인데 지금 열이 48도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원호군님 안녕하세요. 뭔가 같이 개인 합방을 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유선아라고 합니다. 전화 가능할까요? 네. 아니. 원호군 씨, 저 김민규라고 합니다. 3번요. 4번 안 들어봤잖아요. 원호야, 혜원이 형인데 지금 집에 불이 났어. 좀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아! 그걸 택시. 자, 네 가지 질문이 떠 있습니다. 아, 여긴 하루로 적혀 있었구나. 하루 누나랑 유선아 누나 두 통 다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악소리가 날 때까지. 전화 안 했어요, 119에? 전화했는데, 네가 가까운 거야, 119가. 원호야, 지나가는 널 봤어! 너무 짜치지. 전 일단 줄 건 주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1번, 4번은 소거하고요. 2번, 3번이 남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뭐 하세요? 근데 제가 또 티잖아요?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48도면 일단 제가 간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죽었어요. 불 같은 경우는 네가 날 구하러 올 수 있어. 아니죠. 이것도 티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뭐 해요? 네. 진짜,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촬영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용으로. 형이 돌아온 다음에 유각이고, 죽는다면 증거자료가 되겠죠? 은별이 죽었고. 왜 죽여? 아니, 48도면 너 죽었어. 그러면은 2번, 3번이 남는데, 역시 3번에 1퍼 쓰고 2번에 2퍼 쓰면 안 돼. 배터리가 3퍼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네. 3퍼밖에 없잖아. 그럼 통화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 나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아, 할 수 있죠. 자. 따르릉, 여보세요. 하루님, 소라님, 안녕하세요. 저 원우입니다. 그 문자 주신 거 확인했는데, 지금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하겠습니다. 1퍼 나갔어. 네. 야, 여보세요? 민진이 여보세요? 저 근데 지금 다이아 2라서 듀오가 안 돼요. 멸망전 친구 하는 거면 하고, 듀오는 제가 티어를 낮춰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민규님. 우리 김민수 씨는 네. 어떻게 보면은 마초에게 경상도 남자이고 그런 성향 때문에 트위치 방송에서는 싫은 척하지만 결국 하는 약간 그런 재미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약간 불성실하게 방송에 임하실 건지. 아니죠. 열심히 해야죠. 진짜 어떤 콘텐츠든 네. 그런 미미짱에게 네 가지 콘텐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우상사, 땡동 PFC, 이노레이블, 가영컴퍼니. 제가 그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정확히 뭘 하는 방송인 거죠? 여기서 춤을 열심히 추시고 네. 수익이 엄청 커요. 그게 다예요. 아니 뭐 어디든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하루 30억. 어디 가요? 광우상사. 광우상사로 열심히 가서 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봐! 형님! 불러봐 주신다면! 제가 나락 질문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운 질문이네요. 자, 본인은 어쨌든 군대에 있을 때도 군기반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은 사실 저도 당연히 네. 열심히 맞서겠지만은 타 BJ랑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맞서 싸워 주실 수 있는지. 만약에 원호가 맞았어? 어, 맞아. 아, 그러면은 바로 갑니까? 네. 근데 이제 원호를 때린 사람이 4명 중에 1명입니다.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그 홍군님 말고 실제로 아는 처음 다 뵙는 분이어서 네. 저는 근데 조금 강적강 스타일이어가지고 제일 세 보이는 사람한테 가장 호승심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저기 문찬님. 네. 본인이 어떤 기준을 뽑은지 알 것 같은데 네. 문찬님은 학교 짱 출신이십니다. 예? 그리고 홍군님과 스파링을 해가지고 거의 무승부였어요. 아니요? 네. 진짜 잘했다. 네네. 아, 문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와벨리즈 크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제 문찬님과 포함해서 좀 강해 보이는 BJ분들을 얘기하면서 혹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 크루원 중 한 명이 문찬 이분은 내가 싸워서 이기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이긴다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대화 혹시 가능하실지 커피라도 한 잔 해보고. 죄송한데 커피인가요? 코피인가요? 아니요, 커피죠. 아, 예. 제가 그런 인생을 끊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뭐. 진짜 원하신다면,
스포츠로서. 아! 예, 그냥 화끈하게 눈싸움 한번 하시죠. 뭐 하세요? 네. 아니, 뭐 하세요?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아니, 아니요. 좋죠. 뭐. 네, 어, 손바닥 밀치기 정도 화끈하게 뭐 남자답게. 왜? 그거 남자의 싸움이야. 저희가 그러면은 네. 문찬님 실례가 안 된다고 하면은 네. 네. 손바닥 씨름이든 뭐든 네. 제가 아, 한번 좋죠. 찾아뵙고 네. 합방 제의를 좀 요청 드려봐도 괜찮을지. 아 좋습니다. 아, 아 저기,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지만 그 문찬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32입니다. 아 형님! 동갑이야. 아니요 동갑이네. 뭐야?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찐 마지막. 제가 아까 시청자분들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랑 아프리카 방송국에다가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남겨달라고 했어요. 아.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미미짱의 미간은 어디까지 넓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거 제 미간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와니가 계속 넓히는 거여가지고. 아 근데 여기가 또 3층이랑 기합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근데 지금 이상하게 넓어지긴 여기 누가 스페이스 누르는 것 같아요. 김은별님. 네. 과거 지하철역에서 김밥 팔던 할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긴 시간의 반성 후 다시 돌아온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릴 때의 치기라서 그때 했던 얘기해. 아 이길 뽑했다 해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뭐 김밥을 뺏어서 팼다고? 했다고? 김밥 팔던 할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논란되었는데. 아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논란이 터진다면 와빌리지 내에서 누구 때문에 터졌을 것 같나요? 님 은배! 네, 좋습니다. 조언호 때문에. 왜죠? 어디서 몰래 애 만들어 와가지고. 원호구, 전 민수 형 때문이에요. 왜요? 어, 왜죠? 애 아빠가 민수 형이었어. 김은별님은 국힘인가요? 민주당인가요? 그 둘이 다른 쪽인 거죠? 다른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점수가 지금 몇 점이죠, 각자? 그 다 모르겠고 은별이 꽁등인데.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아, 지금 핀볼. 내가 싫은데 새 크루원들이 기똥찬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슨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이네 국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맛있게 먹을 거잖아. 이 밥이라도 말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이네 국이에요? 내일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은별이 식사 때 식사만 하고 빠집시다. 토핑 핀볼은 내일 은별이 걸로 키도록 할게요. 아니 토핑은 말이 없었잖아요. 자 가운데 한번 앉아보세요. 몇 개 넣을 건데요? 그 사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룰이 맞기 때문에 은별이가 이 방송을 그 정도 선에서 노력한다? 아 나는 인정합니다. 룰 안으니까 좋아요. 저희 마무리는 여기까지 한번 잡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발판이 되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와빌리지 첫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네, 내일, 내일 보자.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오늘 기준은 오늘이 지났으니까 자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안녕.